고등학교 2학년 영어 2 능률기임 본문 파트 3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메리안에 대한 본문 내용이 들어왔었죠. 이 사람 벌레, 곤충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남들과 달리 벌레, 곤충 연구 되게 좋아했다까지가 앞에 스토리였고요. 뒤에 even after 이렇게 하면 심지어 뭐뭐한 이후죠. 심지어 뭐뭐한 이후에 메리안이 got married 하면 이게 결혼하다죠. get 더하기 pp. 그리고 had children 아이를 가진 이후에도 her passion 그녀의 열정 뭐에 대한 곤충에 대한 열정이 did not die down 까지가 동사인 거죠. die down의 뜻이 뭘로 나왔다? 그치, 옅어지다인 거죠. 사그러들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사그러들다인데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cat 뭐 했어요? 애벌레랑 butterfly 나비들요 집에서 캡했다. 이게 그냥 가지고 있었다? 아니라 기르다라는 뜻인 거죠. 길렀어요. In order to study and paint them 이라고 써 있네. 그러면 to 부정사의 병렬 구조인 거죠. 양쪽 두 번. 여기가 in order to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공부하고 또 색칠해보기 위해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Them이 지칭하는 말은 앞에 나온 애벌레랑 나비들이었겠죠. So to capture each moment,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일 거예요. 컴마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capture가 포착하다잖아요. 그럼 포착하기 위해서 뭐뭐를? each moment, 각각의 순간이죠. of change, 변화의 각각의 순간. 뒤에 단수 명사 와야 된다라는 문법 괜찮죠? 포착하려고 그녀가 보냈어요. 많은 밤들을 어떻게? 깨어있는 이란 뜻이죠. 깨어있는 채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콤마에 ing가 두번 잡혀 있지만 이 정체는 분사 구문이겠죠? 그럼 분사 구문으로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동작 뽑으면 될 거예요. watching and waiting. 그러면 보고 기다리면서 며칠 밤들을 깨어있는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라는 거지. 자, spend 더하기 시간 표현 잡혀 있고, 여기는 서술 형용사가 들어온 거지. awake는 서술 형용사라는 건데, 뭔 소리냐면, 얘가 형용사니까 마치 명사를 수식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서술 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줄 모르는 애들. 오케이? 자, in a house. 그리고 봤더니 전치사구 뭐 장소의 부사구잖아요. 근데 봤는데 갑자기 동사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뭐다? 앞에 수식어구 전치사구가 먼저 나오는데 콤마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도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동사가 were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만큼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은 식물들과 곤충들의 jar 하면 그 병들이죠. That her chicken began to look more like 더 뭐뭐처럼 더 연구실처럼 보이는 것을 began 시작했다라고 써 있죠. 그럼 이렇게 꽂아보면 되겠죠. 그녀의 주방이 더욱더 연구실처럼 전치사 보이기 시작했었던 엄청 많은 식물들과 또 곤충들의 병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온 거죠. 어디에? 그녀의 집에. 원래 얘가 여기 맨 뒤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맨 앞으로 땡기니까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맨이는 뒤에 어떻게? 복수명사 쓰는 거고 곤충의 병들 얘도 복수로 들어온 거죠. 어쨌든 주어가 두 개니까 복수 동사가 온 거. 포인트야. 난 어쨌든 이렇게 연구실처럼 집을 막 꾸미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연구를 했어. 자, almost 거의인 거죠. 그러면 hard work 열심히 일한 거 노고라 그러죠. 노고에 거의 20년 이후에 얘는 전치사겠다, 그치? 뒤에 동사 없으니까 이후에 메리안이 출판했어요 책을 곤충에 대한 1679년도에 there 하고 나서 had been 하면 얘가 시제가 뭐다? 과거 완료로 들어온 거죠. 과거 완료에다가 already라고 써 있으면 이미 벌써니까 무슨 용법? 완료 용법인 거죠. 그럼 이미 벌써 있었다 얘기야. 뭐가? 책들이 있었어요. 주어 동사 수일체가 이렇게 들어오지? There is
There are 구문이랑 똑같은 거죠. 뭐에 대한? 곤충에 대한. 하지만 Marianne은 어땠어요? Marianne's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Marianne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 Marianne의 그치 책 얘기하는 거죠. 요게 지금 소유격이 아니라 소유 대명사다. 그래서 Marianne's book의 동의어다를 아시면 되겠죠. Marianne의 책들은 특별했어요. While no other books 부정이 들어왔네. 다른 책들은 had ever depicted. depict 이 뜻이 뭐더라? 묘사하다. 그러면 had ever depicted. ever가 무슨 용법을 얘기해 줄까? 과거 완료 시제이긴 한데 경험 용법이겠죠. 그럼 ever는 원래 뭐뭐한 적 있다라는 건데 no가 붙어 있네. 그럼 다른 책들은 이제까지 전체의 곤충의 그 생명 주기를 묘사한 적이 없었던 반면에 이렇게 걸렸겠죠. while의 뜻이 뭐다? 반면에 메리안의 책은 그럼 어땠을까? 이것도 메리안의 책 의미하는 거겠죠. 그 책은 showed 보여줬어요. 각각의 단계를 했죠. 변태의 in detail 자세하게 곤충의 변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설마 바바리 아저씨 막 이런 거 아니야? In addition 하면 접속 부사인 거죠. 게다가 Marianne이 revealed 나타내다 드러내다인 거죠. 뭘 나타냈어요? 관계를요. 누구 사이에? Living things. 그러면 생명체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또 보여줬대요. By illustrating 하면 수단이죠. 뭐뭐함으로써. 동명사가 온 거고, 곤충을 설명함으로써. within 어디에는 그들의 자연의 주변 환경. 자연 속의 주변 환경에 있는 그 곤충들을 설명함으로써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was 뭐였어요? 다른 점이었대요. 다른 그림들과. 언제? 그 당시의. 이렇게 걸린 거지. 그 당시의 다른 그림들과의 차이점이었대요. 됐죠? 콤마하고 위치가 잡혔네. 주어가 없네. 주격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네요. 그러면 그리고 한 다음에 it일까? day일까? 선행사가 누군지 살펴본다면? 그치. other drawings가 되네. 다른 그림들이니까 얘가 선행사 복수라서. 다른 그림들은 displayed, 보여줬어요. 뭐 reveal의 동의어 정도가 되겠죠. 혹은 depict의 동의어죠. 뭘 보여줬어요? 오직 단 하나의 specimen이 뭐였더라? 표본만을 보여줬다 이거죠. On a plain background. 어디에서? 옳지. 단순한 배경에 딱 하나의 표본만 보여줬어요. 계속된 법이니까 쫙 문장 뽑아내면 되겠죠. In an era. era가 뭐더라? 시대에서 어떤 시대냐면 when이라고 들어왔네. 정체가 뭘까? 관계? 부사인 거죠. 그치. 꺽쇠가 어때야 된다? 완벽하다. 앞에 시간 선행사가 잡힌 거죠. 이렇게 꾸며지는 거지. 어떤 시대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perceive, 인지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거죠. 식물과 동물들을 어떻게? 개별로, 개별로서 받아들였었던 그런 시대에 메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paid attention to. 이게 수거인 거죠. paid attention to A라고 하는 거죠. A 자리에 요게 들어왔네. 어쨌든 뜻은 A의 주의를 기울이다죠. 그러면 메리아는 뭐에 주의를 기울였다? How they fit together. 그치, 얼마나 걔네가 서로 잘 어울리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다른 학자들은 다 개별로 연구를 했는데 얘는 여기서 데이가 가르치는 말이 뭘까? 그치, plants and animals죠. 복수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동식물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할머니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거야. 조화 이런 거. 오케이, 다음 거 볼게요. 자, many years passed. 수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메리언은 이사 갔어요. 암스테르담으로요. 암스테르담은 어떤 곳이었냐면 계속적 용법인 거죠. 관계 부사로 뽑히고 똑같이 계속적 용법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and there의 동의어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녀가 뒤에 완벽하겠죠.
그녀가 was able to sell, 팔 수 있었어요. 그녀의 그림들을. 그리고 view, 요게 누구랑 수일지? to sell과 맞춰지는 거죠. 오케이? 앞에 to가 빠진 거지. 그러면 볼 수 있었어요. marvelous and excellent. 둘 다 형용사,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들어왔겠죠. 나비의 표본, 어떠한? marvelous. 신기하고 이국적인 나비의 표본을 볼 수 있었어요. 하면서 that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라고 써있네. 자, collect이 모으다 수집하다인데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러면 얘는 목관대다. 누구를 꾸며주는? 앞에는 나비 표본인 거죠. 자, 해석 다시 넣어볼게요. 다른 열정가들이 대과거 잡혀야 되겠지. 훨씬 예전에 수집했었던 그런 특이하고 이국적인 나비의 표본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지. Be able to는 could니까, 그치? Okay. However, 하지만 반전이었네.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made가 들어왔네. 그럼 얘가 동명사 주어인 거고. 그러면 이러한 lifeless 뜻은? 그치, 생명이 없는이니까 죽어있는 생명체들을 본다는 것. stock의 정체는요? pp9가 되겠죠. 그럼 용기 속에 담겨진 이거죠. 갇혀진 그런 생명체들을 본다는 것이 only made, 오직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대? Marianne이 뭐 하도록? desire, 뭐 한다? 욕망한다 라는 뜻이죠. 엄청 바라게끔 만들었대. 뭘 바라게끔? 이것을 바라게끔 만들었대. 그럼 desire, 여기서부터 OC에 잡혔는데 made는 사역동사였겠죠? 그럼 얘는 OC 자리에 동사 원형 걸린 거야, 그치? 그냥 여기 desire 때문에 to 부정사가 잡힌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실제의 거주지 속에서 걔네들을 보는 것을 욕망하도록 만들었어요 라고 써있죠. Damn은 앞에 나왔었던 죽어 있었던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됐죠? Finally, 마침내 1699년 6월에 52세의 나이로, 아시죠? 메리안과 그녀의 가장 어린 막내딸이죠. 그러면 막내딸이 got on, 탔어요, 배. 어떤 배냐면 had it for Suriname이라고 써있네. PP9, 수리남으로 향했던 그런 배에 탔다는 거죠. 수리남이 어떤 곳이냐면 동격으로 잡혀있죠. Territory, 영토인데요. 어떤 영토?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territory를 꾸며야 되겠네. 원래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소유하다, 소속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남미의 네덜란드에 소속한 영토 in Suriname. Suriname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넣어준 거죠. 이해돼? 여기는 현재 분사구. 왜냐면 belong to는 자동사니까. 써볼게요.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하다 라는 자동사인 거죠. 됐어? 자, this was a bold challenge. 이것이 뭐였다? 대담한 도전이었어요. in addition to 라고 하면 전치사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 그치, 명사 또는 동명사죠. being a female naturalist, 어떤 사람, 여성의 자연주의자가 되는 것 이외에도 라는 뜻이죠. 언제? And the male-dominated world. 그치, 남성 우월주의, 그런 세상. 언제? 17세기의 과학에서 남성 우월주의의 세계 속에 이렇게 여성으로서 자연학자가 된다는 것 이외에도, 여기서 컴마까지로 닫히는 거죠. 이외에도 Marianne was also, 또한 뭐 하는 중이었어요? Set out의 뜻이 뭐였지? Set out on, 여기 set로 싹 묶어볼게요. Set out on an expedition, 이렇게 해서 탐험을 떠나다. 탐험을 이제 착수하다죠. 떠나는 중이었어요. With, 뭘 가지고? 그치, 과학의 목적을 가지고, with는 가지고 라는 뜻이었겠죠. purely, 뜻은 온전히 이거죠. 오로지 과학적인 목표를 가지고요. before, 뭐 하기 전에 접속사겠네요. It became common. 이렇게 형용사 자리인 거죠. 그러면 흔해지기 전에
이렇게 된 거죠. 됐고. 자, 다음 것도 살펴보도록 하죠. 펜딩 들어왔고, 일단, 우리 했던 3, 4. 우리 5까지 한 거야, 지금? 자, 5 아래, 쏘리. 뿅 나왔네. 일단 4까지 끊어 놓을게요.